안녕하세요. 저는 21대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당선 순간 기억나죠? 새벽까지 다들 잠을 못 이루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막상 막하였잖아요.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완전히 나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우리 참모들로부터 듣고 사무실로 다시 나와서 이제 지지자분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순간의 감동은 뭐 잊을 수가 없죠. 제일 먼저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지금 우리 이제 남편한테 지금 몇 시지? 아침에 그때 생방이었으니까 7시 때였든가 8시 때였든가, 근데 이제 잠든 시각은 뭐 한 5시 6시였으니까 진짜 그냥 눈만 붙이고 일어난 거라 생방에 늦으면 안 되기도 하고, 전화 연결이긴 했지만 늦으면 안 되기도 하지만 1분이라도 더 자고 싶고 막 이제 그런 순간. 그리고 어쨌든 당선되자마자 첫 인터뷰니까 멀쩡한 정신으로 얘기해야지. 아 근데 막 목소리가 너무 잠겨가지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 참 쑥스럽대요. 평상시에는 별로 그런 애정 표현을 안 하는 부분인데, 저도 되게 좀 무뚝뚝한 곰 같은 아내이고, 남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지금 10살, 7살이거든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엄마 아빠가 다정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줘야지. 그게 성교육이고, 또 아이들이 앞으로 커가는데 관계 형성하는 데에도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다라고 늘 연애할 때부터 얘기했었거든요. 그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만큼은 안 되지만 되게 노력하는 부부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리라. 근데 그날은 남편이 딱 그 이마에 키스를 해주길래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 평가가 그 스틸 사진을 딱 보고 막 남편 해주려고 이렇게 다가가고 나는 약간 뒤로 빼는 듯한 막 그 느낌이 그 사진 안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었어요. 제 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앞으로 할머니가 돼서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그 꿈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직업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수단이죠. 어떤 수단을 내가 가졌을 때 나의 꿈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아나운서란 직업을 택했던 거는 앵커가 되고 싶어서, 혹은 방송하고 있는 게 내 꿈이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직종이 아나운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아나운서가 됐고요. 그 이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고 나섰을 때도 회사 안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그리고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고 있다는 확신을 늘 찾아 헤맸었는데, 그것이 많이 이제 그 벽에 부딪히는 경험들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게 안에서만, 그러니까 내 조직 안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바깥에서의 세상도 변해야 이제 줄탁동시가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러면 내 동료들이 이 안에서 깰 테니 나는 그럼 밖에 나가서 깨겠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도왔었죠. 근데 이제 막상 선거를 하다 보니까
제 친한 친구들은 어떻게 선거가 너한테 맞느냐.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다 말렸었거든요. 힘들 테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는 고민정은 싸움을 잘하는 친구는 아닌데 가서 고생만 할 것 같은데 하면서 많이 말렸는데 막상 해보니까요. 맞는 것 같아요, 저랑.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선거라는 그 과정은 수많은 국민들을 이 카메라 렌즈 너머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는 자리이고 나의 소신과 신념들을 그분들에게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리이고 늘 같이 호흡하고 그런 게 저랑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즐거웠어요. 참 행복했었고. 국회의원이 됐다는 걸 언제 느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당선되자마자 참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느낌이 안 들었었어요. 내가 됐다는 느낌이 딱 받는 그 순간 아 내가 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해야 할 국회의원이 됐구나. 저는 그 무게감에서 아 진짜 내가 국회의원이 됐구나 하고 느꼈고 그 순간에는 기쁨보다는 부담감과 책임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버텨내야 한다는 나 스스로의 어떤 주문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던 저 스스로에겐 굉장히 좀 무거웠던 시간이었어요. 이 배지를 처음 딱 받았을 때. 6월 항쟁의 그날. 재난안전법 개정. 그 지금의 재난안전법은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을 위한 이제 법률인데 이번 코로나처럼 이제 전 국민에게 피해가 끼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금 법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100% 다 이제 지급하는 것을 이번에 실행을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린 이유가 그래서이거든요. 정치인으로서의 롤모델은 문재인 대통령님. 네. 제가 옆에서 지켜본 대통령께서는 늘 중요한 순간 때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판단일 것인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고민정 씨 정치는 이런 겁니다 하고 가르쳐 주신 거는 물론 아니지만 그냥 행동 그리고 정책에 대한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하나하나 이렇게 DNA로 녹아 들어가 있죠. 경쟁자는 바로 나. 네, 나를 넘어서는 게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일이고요. 저 스스로에게 점수가 되게 박해요. 그리고 그 당대의 평가하기보다는 그 일이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고민정은 어땠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에 대한 평가도 아마 끝나고 나서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박한 고민정이 스스로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큰 경쟁자는 나 스스로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제일 겁나요. 초심을 잃지 않기. 근데 처음에 그 마음은 굉장히 그 열정과 의지가 아주 한껏 올라가 있고 참 많은 것들을 해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힘도 빠지고 힘도 들고 그러다 뭐 지치기도 하고 근데 그 견디는 힘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더라고요. 견디고 버텨냈던 게 저한테는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 하나의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었던 경험을 정말 소중한 경험을 줬거든요. 그래서 견디고 버티고 그것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꼭 해내야 될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아요. 이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배지의 무게라는 게 그만큼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일 테지만, 그 힘을 스스로가 인지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않다면 아나운서든 대변인이든 그리고 정치인이든 모두가 다 국민과 시청자와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 똑같아요. 장소는 다르지만 그리고 무게감도 다르지만 근본적인 그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같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낯설지 않은가 봐요. 안 힘들면 거짓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빠 육아 위대해. 진짜 힘들어요. 일도 하고 퇴근하면 또 일이잖아요, 육아라는. 주말에도 못 쉬죠. 그런데 그것을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우리 어머니들은 많이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저는 그 희생이라는 단어를 내 아이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내 아이도 또 똑같은 엄마가 될 텐데, 내가 너 때문에 참 고생했어. 내가 너 때문에 그때 하고 싶었던 걸 못했어.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아이들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엄마 보고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알아서 그렇게 결정해 놓고, 아이한테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희생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아이한테 너무 가혹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런 모습들이 아이한테도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남편이 시인이고 정말 온전히 아빠 육아를 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아기가 갓난아기 때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엄마인 저는 되게 작은 거 하나하나에 간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예를 들어 생선을 안 먹으면 굳이 그걸 발라가지고 먹여주고. 근데 우리 남편은 보니까 별로 이제 거기에 대해 소질도 없지만 본인도 어렸을 때 그렇게 공들이지 않아도 다잘 컸다라는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남자여서 조금 그런 세심함이 떨어져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밥을 안 먹으면 예를 들어 애가 밥만 좋아한다 그럼 막 밥만 먹여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얘가 고기를 찾는데요. 그럼 막 고기를 먹여요. 그러다가 얘가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땡깡을 피운다. 그럼 그냥 굶겨요. 근데 애가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육아의 위대함을 저는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7살 딸 애가 엄마 볼에 뽀뽀해 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둘째 딸아이는 엄마가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줘요. 그래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사랑스럽고 가장 힘들 때확 정말 피로가 한 방에 확 풀리는 건그 우리 딸아이의 그 보들보들하고 말랑말랑한 그 볼이 내 볼에 와서 이렇게 탁 닿았을 때 너무 좋아요. 저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들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변화됐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이제 대통령님 보면서 그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정책과 제도, 그것을 떠나서, 이제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 혹은 이제 길 가는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주 그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행복했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야지. 나도 저런 부모가 돼야지.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고, 그것이 삶의 참 행복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저의 삶 자체를 보여주는 것일 것 같아요. 내가 재미있게, 멋지게,
도전하고 희망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 그것 자체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도전 과제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었냐면 결혼할 때 그때부터 이제 막 언론에 막 타기 시작했었는데 11살 연상에 가난한 시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소득 격차가 좀 있는 연인과의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혹은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하는 경우 그리고 나 스스로 과연 이 결혼을 해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커플들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참 많이 편지를 썼었어요. 제 결혼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보여질 때마다 그때 고민정 아나운서가 그러한 결혼을 해서 저도 용기 있게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애 낳고 너무 잘 살아요.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그걸 보면 제가 크게 세상을 바꾸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도 큰 힘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성과를 보여드리고 그래야 그분들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 혼자만 크는 게 아니라 제가 같이 손잡고 커나가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깨가 좀 무겁기도 하지만 그래서 좀 힘이 나기도 하고 옆에 동지들이 많은 거니까